네, 안녕하십니까. TV데일리 독자 여러분, 신곡 동네 오빠로 돌아왔습니다. 미스터 토론에서 가장 예쁘게 떨어진 탈락자, 개그맨 가수 개수 이영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빠! 동네 오빠야! 반갑습니다. 아, 지금 신곡이 음원이 나온 지가 며칠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좀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고 계셔서 힘을 얻고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아, 크론병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많이 회복이 된 상태고, 며칠 전에도 이제 병원을 갔다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관리를 참 잘하고 계시나 보다, 약도 잘 챙겨 드시고, 그래서 염증 수치도 지금 뭐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는데 이제 빈혈기가 조금 있다. 그래서 예, 남자인데 뭐 남녀노소 뭐 그런 건 상관없지만 한 번도 예, 철분제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예, 철분제를 요즘 좀 예, 집중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아, 미스터트롯을 탈락을 했지만 미스터트롯 자체가 너무 열풍이기 때문에 그거를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조금 있는데, 뭐 제가 떨어졌다고 해서 뭐 이제 그 무대에 대한 아쉬움은 별로 없어요. 예, 많은 분들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큰 응원을 보내주고 계셔서 예, 제일 많이 듣는 게 가장 예쁘게 잘 떨어졌다, 가장 정정당당하게 아름답게 이쁘게 떨어졌다. 예, 그래서 저는 얻은 게 너무 많고 지금 너무 미스터트롯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쉬움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크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신곡 동네 오빠, 플레이 사운드라는 작곡가 팀이랑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정말 작은 부분 수정을 통해서 계속 들어도 질리지 않게끔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습니다. 트로트에서는 뭐 캐치를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캐치를 하셨을 텐데, 트로트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기법들을 좀 많이 넣어놨어요. 도입부 부분에 이제 JYP 막 이런 것처럼 아이돌 음악처럼 플레이 사운드 막 이것도 넣고, 그 다음에 오빠 하면서 이제 9초 동안 끄는데 예, 저는 원래 이제 그냥 한 음을 좀 길게 끌고 싶다라고 아이디어를 줬더니 얘들이 9초 동안이나 끌게 감사하게 만들어줬더라고요. 지네가 부르는 노래 아니라고. 예, 그래서 좀 재밌는 요소들을 많이 넣어놨으니까 계속 들으셔도 아마 질리지 않게 신나게 들으실 수 있는 곡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혼자 밥 먹기 싫을 때, 커피 한 잔이 땡길 때, 주저 말고 동네 오빠 불러주세요. 네, 아무 때나 찾아주시면은 바로 옆으로 가서 여러분들 옆에서 즐거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독자 여러분, 동네 오빠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중간중간에 이벤트를 많이 할 거예요. 그때마다 응모하셔서 당첨이 되면 제가 또 찾아가는 그런 이벤트도 있으니까 많이 응모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그맨 가수 개수였습니다. 여기.